안녕하세요. 구미호요괴입니다. 10월 27일 신규총기 무법자 호라이즌 이벤트 패스 소식입니다. 빠르고 간략하게 핵심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밸러란트 신규총기 무법자입니다. 아웃로우라고 불리는 해당 무기는 마샬, 오퍼레이터와 같은 클래스로 분류된 총기로 2400크레드로 구매가 가능한 총기입니다. 드라그노프 저격소총과 비슷한 지정사수소총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. 밸러란트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에피소드 7 액트3 업데이트와 함께 바로 등장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호라이즌 이벤트 패스 소식입니다. 각각 한 개의 총기 장식, 스프레이, 플레이어 카드와 두 개의 칭호가 포함된 이벤트 패스로 마찬가지로 신규 액트 업데이트와 함께 바로 공개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벤트 패스에 포함된 포켓세이지 스프레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. 호라이즌 이벤트 패스와 전리품은 간단한 인게임 플레이를 통해 모든 유저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